자, IHQ의 대한주 두 분이 한 종목씩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한 분이 코퍼스 코리아를 제안을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엔터주 중에 대장주로 가자. 오프라인 공연 확대에 주목할 수 있는 하이브로 한 분이 대안주를 주셨습니다. 과연 코퍼스 코리아와 하이브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 한 종목씩 주셨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께서 주신 종목을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코퍼스 코리아? 네, 그렇게 시장에 잘 알려진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낯선데요, 좀. 네,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야쿠르트 회사 아닙니다. 네, 네. 코퍼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보게 되면 컨텐츠 관련돼서 뭐 제작사나 방송사가 만든 거를 권리를 구입하다가 그거를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 같고요. 네. 뭐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결국에는 뭘까요, 그러면? 자체 소화해가지고 이를 일본 방송사에 팝니다. 네. 그래서 DVD 유통이나 OTT 플랫폼 쪽으로 공급하는데. 과거에는 일본은 아직까지 이런 쪽은 좀 많이 좀 올라오는 게 좀 신문물에 조금 약하죠. 약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DVD 유통이 훨씬 많았다가 이제 OTT 플랫폼이 열리면서 신세계다라는 쪽에서 여기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 지난 2, 3년부터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잘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뭐 화장품 사업도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이커머스 사업도 하고는 있지만 대상이 일본 쪽이다 보니까 이쪽도 일단 뭐 눈길은 가고 있는데요. 네. 신규 사업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드라마 제작이나 또 지금 하나로 어떤 컨텐츠를 가져가다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즈 관련된 쪽의 사업도 같이 이어가고 있고요. 뭐 컨텐츠 기획이나 제작 모두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남의 거 갖다가 파는 유통보다 네. 직접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쪽에 대한 성과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일본의 또 3차 한류라고 얘기하죠. MZ세대가 또 한국의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네,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한류의 재인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를 받는 측면과 함께 뭐 비대면에 대한 분위기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작년에 나왔던 일본 디즈니 플러스에 한류 콘텐츠를 공급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아마 성과가 나오게 되면 올해 가장 큰 실적의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적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의외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매출이 339억, 한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이 102억대, 80%대 이상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런 수치를 봤었을 때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관점과 함께 이렇게 되면은 시총이 1,100억대는 안 비싼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생각보다 재무구조 안정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오히려 지금 좀 소외된 엔터 관련된 쪽의 한 축을 차지하는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시세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데 견실한 그런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코퍼스 코리아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개선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은 하이브를 주셨네요. 네, 뭐 국내 뭐 대표적인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뭐 사업 영역이 뭐 크게 세 개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레이블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음반을 제작하는 그런 네.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BTS나 세븐틴, 그다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다음 프로미스 나인이 뭐 대표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영 영상 콘텐츠나 이제 IP 게임 등의 이제 사업을 전개하는 이제 솔루션 영역, 그다음에 그 위버스 기반의 이제 콘텐츠 서비스 연결을 하는 이제 플랫폼 영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매출은 뭐 엔터사 처음으로 1조를 넘는 그런 이제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뭐 58%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1조 2,6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1% 증가 이제 1,903억을 기록을 했고요. 일단 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뭐 소속 아티스트의 특히 해외에 관련된 뭐 MD나 라이센싱 부분에 대한 뭐 기업 매출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오프라인 재개의 공연 재개에 대해 기대가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뭐 BTS가 서울에서 이제 공연을 했고요. 네, 이 공연을 하면서 뭐 그 전 세계로 이제 극장 생중계를 했는데 그거 관련된 매출만 해도 이제 400억이 발생을 했다라고 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4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뭐 공연 기간 중에 뭐 라스베가스를 뭐 BTS 도시로 만든다라는 뭐 더 시티 프로젝트도 실시할 만큼 뭐 단순하게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보이그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2분기 이후에 이제 위버스가 기존에 있던 위버스가 2.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위버스를 통해서 이제 NFT 관련된 분야로도 네. 추가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5월 달에 신인 걸그룹이 이제 르세라핌이라는 이제 그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거 앨범 프로듀서를 이제 방시혁 의장이 직접 담당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제2의 이제 BTS가 될 수 있느냐라는 또 그런 시장 기대감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시장 컨센서스도 상당히 좋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매출은 한 1조 9,400억, 2조 가까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90% 증가한 3,6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뭐 실적 관련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엔터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를 대안주로 임순재 대표님은 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들은 너무 많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하이브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걸 언제 사야 되나 이거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가격 전략을 바로 주실까요, 임순재 대표님?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주가가 작년 11월 이후에 좀 하락을 보였다가 지금 1월 말에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대로 보면 지금 30만 원대를 이제 살짝 올라오는 그런 가격대인데요. 네. 30만 원 전후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이제 전 고점 수준이죠. 35만 원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27만 원을 뭐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가격 전략 30만 원 언저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목표 가격은 전 고점 35만 원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아까 소개해 주셨던 코퍼스 코리아. 일단은 코퍼스 코리아도 최근에 일단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네, 바닥을 벗어나고 있는 패턴인 네. 것 같은데요. 이런 쪽에서 일단 최근에 동향들 봤을 때는 이제 직전 저점 고점대 시도가 들어오는데 조금 길게 보게 되면 한때 부각을 받았다가 조금 밀렸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지지권 잘 확인하고 올라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3,150원 밑으로는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가 들어와 있는 한 3,55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92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퍼스 코리아 차트를 보니까 좀 급등하는 경향이 있네요. 한 번씩. 자, 과연 김민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시세에 다시 분출할 수 있을지 코퍼스 코리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IHQ의 대안주로 코퍼스 코리아와 하이브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두 종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분이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오늘은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올라가는 건 못 쫓아가고 하락하는 건 반영할까 봐 네. 이게 또 시장을 바라보는데 네, 좀 짜증이 네. 살짝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오늘 또 3월 31일 1분기 마지막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오지 않나 그럴까요?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지수와 흐름에 대해서는 기대를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최근 들어서 어떤 그래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업종이나 섹터들이 그나마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포커스는 이쪽에 집중을 하시되 오늘 또 단기 차익매물 나오는 부분들을 또 노리자라는 쪽으로 한정돼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시장은 뭐 지수는 기대를 거의 뭐 제로 상태입니다. 지수보다 잘 종목이나 업종을 골라야 되고 실적도 이제 체크를 미리미리 좀 해야 되겠죠. 임수재 대표님은 오늘 어떤 거 보세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좀 불확실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서 변동성을 좀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환율이 계속 전 1,200원대 뭐 20원 뭐 전후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또 환율이 또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외국인 매물이 좀 다시 지출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뭐 업종이나 종목 중심으로 선별해서 뭐 길게보단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임순재 대표님도 비슷한 이야기 두 분이 의견을 좀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